자, 초록차가 6개! 넓게 많아, 넓게 많아! 어, 맛있겠다! 하지만, 고르기도 보관하기도 쉽지 않은 과일! 흐흐, 가을을 앞두고 제철 과일 야무지게 고르는 법 모두 알려드릴게요! 올해는 여름철 태풍 피해가 거의 없어 과일 농사가 풍년이었다는데요. 평년 대비 늘어난 출하량 덕분에 작년보다 저렴해진 과일을 장바구니에 담기 위해 우리의 살림 고수 나희주 주부가 나섰습니다.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습관은 대장암을 예방한다는데요. 올해는 특히 강한 햇살 덕분에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의 작황이 좋다니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과일 놓칠 수 없겠죠. 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바로 지금 먹어야 하는 제철 과일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먼저 클레오파트라도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즐겨 먹었다는 무화과. 무화과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무화과? 네. 무화과 질이 잘 익은 게 좋지. 왜? 빨강이 익은 거. 그리고 이 빨강이 익은 거. 그리고 이 무화과는 약간 말랑말랑해야 맛있어. 아, 진짜 말랑말랑해요.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뀔 때 최상급 무화과가 생산된답니다. 제일 맛있을 때가 9월. 지금이에요. 9월하고 10월. 무화과를 고를 때는 표면이 무른지 껍질의 젓갈색이 전체적으로 균일한지 확인하며 골라야 하는데요. 이게 특별 5,000원짜리 키로 5,000원짜리. 얘는 특별 5,000원. 맛있어. 약간 새콤새콤. 그러면 무화과 실세가 어떻게 되죠? 1kg 500, 만원, 11,000원 나가고. 작년 비해서 우리가 싸지. 작년에 15,000원 받았어요. 무화과는 피부 노화는 물론이요, 심장질환까지 예방한다고 합니다. 가을 대표 과일 두 번째, 바로 기관지 질환과 변비에 좋은 배인데요. 600g짜리 배 한 개가 3,670원 정도라네요. 배가 작년에 비해서 되게 큰 것 같아요. 작년에 이때 원래 추석 앞두고는 이렇게 큰 사이즈가 안 나오거든요. 비슷비슷해 보이는 배 중 어떤 것이 맛있는 배일까 알려주세요. 딱 처음으로 보셨던 거죠, 여태까지 맑은 거.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조금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거. 얘는 빛이 반사가 안 돼. 빛을 먹어보니까. 빛이 반사돼서 반짝반짝 빛나는 배가 좋은 배고요. 그리고 이렇게 더 팁을 드리자면 또 꼭지 부분이 넓은 배가 맛있다고 하네요. 약간 이게 퍼져 있는 느낌. 예, 퍼져 있는 거 넓은 게 있거든요. 네. 와, 정말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확실히 다르다. 아침에 먹으면 금, 밤에 먹으면 독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 사과인데요. 300g 정도의 사과 한 개가 2,230원 정도 한다는데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사과는 꼭지부터 꽃받침까지 색이 고르고 은은한 향을 내는 것이 신선하다는데요. 꼭지가 시들고 잘 부서지는 것은 오래된 것이니 꼭 꼭지가 푸르고 물기 있는 것을 고르세요. 어떤 게 더 맛있어요? 이렇게 맑은 것보다 이런 게 좋단 말이에요. 이런 게 꿀샘이에요, 꿀샘. 그러면 일단 제일 맛있는 거는 거실거실하면서 꿀샘이 많은 쪽으로 이제 고르다 보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인물이 이쁘지가 않아.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꿀샘이 많이 있으면 손님들이 봤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 뭐 사과 맛있는 골라라는 거 보면 저희가 거진 다 잘라보면 거칠거칠한 사과는 무조건 맛있어요. 손님들이 선택하는 이건 초보자들이 그렇죠. 고르는 거. 그렇죠. 근데 누가 봐도 그냥 색깔이 좋으니까. 근데 만져보시면 거칠거칠한 것도 아니에요. 매끄러운 사과보다는 거친 사과가 어리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맛있다. 수확 후 수분 증발이 적은 사과일수록 두들겼을 때 탄력감이 있답니다.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이제 종구고요. 예를 들어서 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푹푹 소리 나죠. 이런 건 이제 착한 소리 나잖아요. 요렇게 이제 까만 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이런 점이 안 생겨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당분이 많으니까 까만 점이 생기거든요. 이런 점이 없어야 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제철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맛있게 먹으려면 지금 딱 먹어야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사과는 어떻게 보관해요? 더 맛있게 드시려면 손님분들이 제일 아시는 거 아시면서도 행동 안 하시는 거 중에 하나가 냉장 보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열이 많은 과일, 복숭아, 콘도 복숭아, 토마토, 포도 이런 거는 열이 많은 과일은 냉장으로 넣으시면 또 당도가 떨어집니다. 아하, 사과는 냉장 보관이 필수. 아삭아삭하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방지를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신문지를 싸고 봉지에 넣어서 밀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구수에 맞춰서 제일 조금씩 소량으로 잘 그렇죠. 힘드셔도 한 박스를 사셔도 조금 조금씩 요래 작은 봉지에 넣으시면 오래 가겠죠. 설명절 때는 일주일 전이나 못해도 열흘 전에 구입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날씨가 차니까 어떻게 해서든 저장은 되는데 추석 명절에는 절대 일찍 사놓지 말아요. 일찍 사시면 저렴하게 사실 있는 반면 단이 저장이 안 돼버리니까 재수가 나쁠 수 있어요. 썩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화과부터 사과까지 신선한 제철 과일 야무지게 골라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